광양 수어 댐의 심각한 녹조 현상에 대해 얼마 전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녹조 발생의 원인을 주변 숙박시설에서 유입된 생활 오폐수와 불법 농작물 재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수자원공사에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시민들의 식수원인 광양 수어 댐입니다. 댐 수역은 전체적으로 짙은 녹색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댐 가장자리 수역은 마치 페인트와 같은 녹조가 짙게 분포해 있습니다. 10월 중순을 넘기면서 최근 기온이 크게 내려가고 있는데도 녹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완전 뭐 페인트 부는 것처럼 녹조가 아주 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만지면 막 냄새가 이렇게 아주 악취가 났었고. 수자원 공사 측은 올해 유난히 심각한 상황의 녹조가 이상 고온 현상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월 초에 짧게 장마가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어댐은 자연 원류형 댐인데 자연 원류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상 기온 때문에 날씨가 저저번주까지만 해도 뭐 30도를 웃도는 아주 이상 기온이었고. 하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주변 숙박시설과 음식업소 등지에서 유입되는 생활 오폐수 때문에 녹조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수어댐 수역 주변에서의 불법 경작 행위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녹조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오염수들이 댐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게 1차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주변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뭐 약이나 또 퇴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 원인일 수가 있죠. 수정 공사 측은 녹조 비상 대응반을 구성해 비상 방제에 나서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입니다.